방송인임의 리가 아시안컵 8강 전에서 한국 교민들 사이에서 카타르 축구대표팀을 응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화제 선상에 올랐다. 지난 25일 한국 시간 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 자이드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한국 대 카타르 경기 중 한국 응원단석에서 한 여성이 카타르를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여성의 정체는 바로 이메리. 이메리는 이날 현장에서 카타르 국기를 영상화한 원피스를 입고 커다란 카타르 국기를 흔들며 카타르를 응원한 것으로, 전 카타르는 정치적 이유로 2017년 이후 UAE와 단교 중인 상태로 현장에서 카타르를 응원하는 관중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때문에 그곳에서 카타르를 응원하는 이메리의 모습은 국내외 축구팬은 물론 외신들의 관심까지 집중시켰다. 이날 한국 취재진과 만난 이메리는 인터뷰를 통해 카타르 축구대표팀 응원을 위해 이곳에 온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가 카타르를 응원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방송활동을 하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신에게 기회와 활력을 준 곳이 카타르. 이에 대해 이메리는 지난해 6월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방송 사각질로 인해 2011년 이후 7년간 방송에서 사라졌다고 폭로했다. 해당 방송을 통해 이메리는 배어구리 해사비로 600만 원을 들여 무용을 배우고 준비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수천만 원의 치료비가 들었지만 제작진에게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또 이메리는 해당 사실을 퍼뜨리지 말아달라는 압박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메리는 카타르 정부 관계자와 연이다. 2014년 카타르 수교 40주년 맞이 카타르 월드컵 성공개 축 콘서트 진행을 도왔고, 이를 계기로 카타르 월드컵 민간 홍보대사로 활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를 향한 이메리의 예정은 꾸준했다. 그는 2017년 열린 제21회 부천 판타스티 경화제에서도 인셀라 카타르라고 적힌 메모를 들고 레드 카펫에 등장해 시선을 모은 바 있다. 이 같은 사연에도 한국 응원단석에 앉아 카타르를 응원한 이메리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UAE와 카타르가 단교 중인데 굳이 한국 응원단석에 앉아서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야 했나,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도 UAE도 모두 배려하지 않은 행동 등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